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오늘은 소니에서 좀 재밌는 렌즈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 렌즈만 별도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니 E마운트 렌즈고요. 100mm f/2.8G 마스터 렌즈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박스 이름에도 써있지만 STF라는 게 하나 붙어있어요. 스무스 트랜스 포커스라고 해서 초점 또는 배경 흐림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쓴 렌즈입니다. 일단 뭐 G 마스터라고 하면 소니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급 렌즈 중에 하나잖아요. 좀 재밌는 렌즈니까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렌즈의 제원을 하나 봅시다. 일단 10군 13mm 렌즈로 되어 있고요. 비구면 렌즈도 있고 ED 렌즈도 들어가 있는데 가장 독특한 점은 APD라는 렌즈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APD가 뭐냐면 어포다이제이션 엘리먼트의 약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렌즈의 주변부로 갈수록 투과율이 점점 감소하는 좀 특수한 개념의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렌즈의 밝기가 좀 어둡습니다. F2.8이라고 표기되지만 실제 렌즈를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른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렌즈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박스를 열게 되면 일단 렌즈에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렌즈 후드가 원형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0mm f/2.8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렌즈 캡이 있고 우리 렌즈 케이스에 들어가는 스트랩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자,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G 마스터 표기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 요 G 마크가 소니 상위 렌즈로 G 렌즈 아니면 기본적으로 소니 하면 자이즈 렌즈로 보시면 될것 같죠. 옆에는 초점 고정 버튼이 있는데 카메라에 보시면 요 버튼 같은 경우에도 커스텀 버튼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능을 좀 넣으시면 되고요. 뭐 IF를 넣으시든 아니면 AF 변환을 넣으시든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소니에서 자이즈 35mm 출시 이후에 이 디자인을 항상 채택을 하는 것 같아요. 클릭, 디클릭 버튼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리개 링이 이렇게 클릭이 걸리고요. 사진 촬영 때는 이렇게 되고 디클릭을 하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렌즈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야기하는 게 F값이에요. F2.8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5.6으로 시작하고요. T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APD, 그 필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주변부로 갈수록 노출값이 줄어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노출값이 F2.8이 아닌 F5.6 정도의 수렴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광원 밝기는 5.6, 그리고 배경 흐림은 2.8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필터로 또 적용하는 효과가 뭐냐면 배경 흐림이 보케가 일반적인 렌즈는 좀 테두리가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 STF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케의 끝이 뚜렷하지 않고 뭉개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포토샵에서 일부러 블러 처리를 넣은 것처럼 더 뭉개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인물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꽃 촬영, 뭐 뭔가의 배경 흐림을 좀 극대화하는 촬영을 원하실 때이 렌즈가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옆에는 AF, MF 전환이 있고 OSS 버튼이 있습니다. OSS가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망원단 렌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2축 정도 보정을 해주고요. A7 마크2 이후의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축 손떨림 방지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바디에서 3축, 렌즈에서 2축으로 손떨림 방지를 해줄 것 같고요. 렌즈 알을 보시면 전체적인 구경은 72mm예요. 근데 렌즈 자체적인 거는 좀요 정도 갭이 좀 있죠. 글쎄요. 어찌됐든 오늘 써본 감으로는 확실히 밝기 부분에 있어서 좀 손실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촬영 감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야간에 촬영했을 때는 뭐 12,800까지도 어렵지 않게 올라가 버리니까 고감도가 떨어지는 바디에서는 좀 야간에 찍는다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9이거든요. A9 같은 경우에는 12,800도 좀 깔끔하게 버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독특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초점 계획이
초점의 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인 촬영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85에서 시작을 하고 무한대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누른 상태에서 링을 돌리시게 되면 간이 매크로가 가능합니다. 이 렌즈의 특성은 배경이 뭉개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꽃 촬영 또는 뭐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좀 약간의 접사가 필요한 촬영을 하실 때 초점계를 돌려서 조절하시게 되면 초점거리를 제약을 하고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이 렌즈의 특성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카메라와 한번 마운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 손에는 소니 A9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100mm f2.8 STF 렌즈가 있습니다. 자, 렌즈를 마운트 해보도록 할게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링 표시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운트 부분을 맞춘 후 딱 돌리면 이쁘게 마운트가 되고요. 전체적인 그립감은 제 개인적으로는 85mm G마스터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 같은 경우 렌즈가 좀 많이 굵잖아요. 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히는 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그립감이 좀 훌륭합니다. 일단 A9 자체가 그립감이 좋기도 하고 렌즈 자체적으로 그립감이 좋아서 굳이 A9이 아니더라도 H1 Mark II, A7 Mark II를 사용하더라도 또는 A7R Mark II를 사용하시더라도 여러가지 바디를 사용하실 때 안정된 그립감을 보실 수 있고요. 우리 후드까지 체결을 좀 해볼까요? 후드까지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맞춰서 돌리면 딱 소리가 나고 맞춰지죠. 전체적으로 망원 렌즈라는 느낌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더 길쭉한 느낌이 있고, 후드 같은 경우에는 원형 후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밥그릇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긴 하는데 호불호가 있지만 저는 원형 후드를 좀 좋아해요. 뭔가 전체적인 일체감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쓰면 쓸수록 좀 재밌는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이 렌즈의 가장 단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투과율에 있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밝기가 좀 어둡다는 거고요. 그래도 장점은 아무래도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 배경 흐림이 다른 렌즈들보다 더 월등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좀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보케가 좀 명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렌즈가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것보다 뭔가에 더 배경 흐림을 원한다고 하면 이 렌즈를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오늘은 일단 개봉하는 단계고 뭐 해당 렌즈에 대한 리뷰 사항들이나 사용감에 대해서는 제가 A9을 리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렌즈만 가지고 또 별도의 리뷰를 하나 더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한 이틀 정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하면서 촬영했던 컷들은 영상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